자, 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좀 분석해 볼 겁니다. 이제 블루스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PC에서 타블렛 버전 형식에 규격하고 이제 스마트폰 비율의 형식하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볼 겁니다. 구글에서 만들어낸 모든 앱들을 들여다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괜찮은 앱이 있다면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구글에서 만든 플레이 무비 앤 TV라는 앱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켜볼까요? 일단 스프래시가 뜨는데 다크테마 기반이고, 그리고 동시에 애니메이팅이 들어가 있죠. 스프래시 쪽에. 이 플레이 무비 앤 TV 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지가 많이 쓰여 있고요. 심지어 제목도 안 쓰여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앱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눌러보면 바로 이제 구매를 할수 있도록 트레일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네, 정보들이 쭉 같이 나와줍니다. 실제로 타블렛 버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앱 버전에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좌우만 크게 늘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타블렛 버전하고 같이 확인을 하시면은 이게 반응형 처리가 되거나 혹은 기기 디바이스 자체가 커졌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컨텐츠 배치 순서는 일단 상단에 트레일러가 먼저 있고요. 왼쪽 상단에 이제 썸네일 기반으로 관련 이제 영화 포스터가 나오고 타이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태그라고 봐야겠죠? 태그와 텍스트가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점수 나와 있고요. 아이콘과 함께 텍스트가 같이 쓰였습니다. 지금 이 지점은 크게 봤을 때 아마도 이게 카드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측에 보면은 like, dislike, watchlist,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앱 자체가 자기 취향을 확인하고서 그 이후에 내가 이거 볼래요 말래요 하고 추가를 한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구매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앱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하단에 이렇게 눌렀을 때마다 하단에 스택바가 떠서 지금 당신이 이거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혹은 뭐 싫어요를 눌렀습니다. 혹은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취소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죠. 네, 보통은 화이트 테마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택바가 까만색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바탕 화면 자체가 어두운 테마였다 보니까 이제 하얀색 기반의 스택바가 등장을 하죠. 아, 그리고 뭐 별거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비슷한 서비스들에 관련된 거쭉 보여주고요. 이제 슬라이더 형태로 보여주고 대부분 이제 이미지 리스트가 쓰였네요. 이미지 리스트라고 하면은 지금 컴포넌트 중에서 하단에 쭉 내려가 보시면 이미지들을 갤러리 형태로 보여주는 요 리스트 형태가 바로 이미지 리스트입니다. 일반 리스트랑 좀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나중에 컴포넌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실제로 이미지가 많이 쓰여 있고 간단한 이제 라벨링 정도만 들어있는 케이스가 대부분 이제 이미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이미지 리스트랑 카드랑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에는 확실하게 이미지 리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인포메이션 관련된 부분이 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 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결제 관련된 창이 뜨죠. 이제 요 결제 관련된 창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조금 커스터마이징이 된 케이스라고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팝업이 하단에서 톡 튀어나오진 않는데 OS 차원에서 지원하는 혹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팝업, 하단 팝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전화번호와 그리고 관련된 페이 관련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구매를 할지 말지가 나오죠. 그리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 화면을 누르면은 취소가 되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어떤 걸 해볼까요? 최신 영화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나올까요? 자, 보면은 자,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하단에 지금 추천 검색어가 뜨기도 했고 여기서 바로 이제 검색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렌트와 버이라는 게 따로 나와 있죠. 지금 여기 이제 셀렉트 관련된 부분인데 칩스죠. 칩스 UI가 사용된 형태입니다. 근데 이 칩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기본적인 마트리얼에서 제공하는 칩스라는 형태와는 조금 좀 달라요. 자, 칩스 UI가 쭉 있죠. 그래서 쭉 내려와 보면은 방식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풋 칩 관련된 부분이 있고 초이스 칩 관련된 게 있고 필터 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액션 칩이 있는데 일단 액션 칩은 아니겠죠, 저거는. 그리고 필터 칩이라고 보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초이스 칩인 것 같은데 초이스 칩을 동시에 여러 개쓸수 있는 형태를 여기서 쓰더라고요.
뭔가 보이시죠? 여기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지금 무슨 영화를 좀 보고 싶냐 하고 묻는 건데 지금 보면 렌트하고 버이라는 부분이 크게 있는 다음에 그 이후에도 보면 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그 칩들이 다시 또 탭처럼 나눠진 걸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아닌데 이게 제가 플레이무비 앱에서 발견한 앞으로 구글이 좀밀것 같은 이런 좀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하나를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칩들이 이제 셀렉션이 돼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이 콘텐츠가 재정렬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타입들을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순간 제가 원하는 것들만 싹 정렬돼서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계속 좁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골라서 보게 하는 그런 식의 UI입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가장 특이한 케이스이고, 그리고 Material 2.0 UI에서는 나오지 않는 지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던가 이런 게 절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Material을 믿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실제 앱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상단에 있는 요 이제 햄버거 같은 쪽을 좀 볼까요? 일단 왼쪽 상단 요 내비게이션 드로어 UI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요 내비게이션 드로어 자체를 쓰는 방식이 왼쪽 상단이 지금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바타를 엄청나게 커다랗게 박아놨어요. 이유 자체가 지금 이것도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계정에서 동시에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에서 돌리는 시뮬레이터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화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실제 앱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계정 자체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쉽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걸 누르면은 관련된 계정으로 바로 재로그인이 되도록 해놓은 것이 이 구글의 내비게이션 드로워의 사용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앱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중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성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패턴들은 대부분 사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물론 가끔씩은 이렇게 가볍게 가입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가입해가지고 뭐 폴더를 바꾼다던가 할 때는 이제 응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정 자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용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세팅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팅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도 또 리스트 UI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 색상이 들어간 서브 헤더죠. 그리고 하단에는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셀렉션 컨트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체크박스로 나와 있는데요. 설정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없어 보이죠? 실제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브 헤더가 색상이 강조되어 사용됐다는 거 이외에는 특히 특별할 건 없어 보이네요. 근데 이제 조금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이제 눌렀을 때 어떤 팝업이 뜨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잠깐 눌러볼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바로 페이지로 들어가는 애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 팝업이 뜨는 애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그냥 체크박스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따로 있죠. 이렇게 지금 컨퍼메이션 관련된 부분이 바로 뜨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바로 클릭을 하자마자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팝업이 좀 사용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이것도 이제 팝업 쪽 나중에 UI 쪽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본 팝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로 캔슬이 뜨고 리스트가 뜨는 형태예요. 구글 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헬프 앤 피드백이라는 지점이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내비게이션 드로워 쪽에다가 이 헬프 앤 피드백이 들어가 있지만 보통은 우측 상단에 더보기 같은 거에다가 헬프 앤 피드백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관련된 거를 내가 지금 이 앱을 쓰면서 뭐가 불편하다던가 혹은 뭐 어떤 것들이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던가 하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 자체가 사실상 이 앱에서 갖고 있는 화면이 아니라 이제 웹페이지예요. 모바일 웹페이지. 서포트 페이지는 각자 좀 다르고요. 어떤 앱들은 관련된 리포트만 바로 작성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자세하게 피드백을 보내거나 혹은 관련돼서 내가 지금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이런 안내 문구 같은 것들이 좀 나오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있는 이탭 부분인데요. 탭 UI 쪽에 있는 끝부분이 살짝 둥글려져 있죠. 그리고 이런 형태가 사실상 앞으로 이제 구글 앱 쪽에서 만들고 있는
신규 스타일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은 애초에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서 모든 서비스들이 이런 그 서포트 관련 페이지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서포트 관련된 부분에서도 심지어 이 부분이 더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UI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풋하고 이런 식으로 버튼이 같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일단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검색 같은 케이스는 사실 거의 동일하게 거의 모든 앱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거의 고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구글 2.0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성 검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잠깐 눌러볼까요? 자, 일단 구글한테 레코드 오디오를 할 거냐고 얘기가 나오죠. 전 지금 PC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구글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제가 한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게 뭡니까?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해봅시다. Toy Story. 예,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쭉 나왔네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검색창에서 검색했을 때 하단에 최근 검색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요 최근 검색한 결과를 누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직접 검색하거나 혹은 보이스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거, 그때 결과가 나오는 페이지까지의 자체를 이제 구글 자체에서는 검색이라는 패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앱들도 비슷하겠지만 이제 검색 페이지에 따라서는 뭐 태그 형태로 다른 여러 가지 검색어들을 보여준다던가 그 페이지에서 추천 컨텐츠를 보여준다던가 하는 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하단에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아직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끝이 나왔겠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자 좀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직접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돼서 이제 영화 찾아보기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 결국엔 다시 홈으로 가서 이제 뭔가를 찾아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뭔가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이런 안내가 기본적으로 UI로서 존재하는가도 이제 꽤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실제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참여 유도나 행동 유도하는 UI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제가 워치리스트에서 내가 뭘 보고 싶은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있고 관련된 거를 뭐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가 있죠. 되게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앱을 보았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었죠. 앱 자체가 워낙 단순한 앱이기도 하고요. 저는 기본적인 UI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UI가 있었죠. 칩이라던가. 네. 사실 뭐 칩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칩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기 때문에 이 칩을 좀 기억할 만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앞으로 다른 앱들을 볼 때에도 이런 기본 UI에 대한 속성을 알고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는지를 체크하다 보면은 더 좋은 지점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